선크림을 바르는 날에만 눈이 좀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꼭 선크림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특히 수영장 물에 들어있는 염소가 눈을 자극할 수가 있는데요. 예방법으로는 수영할 때 수경을 꼭 착용을 해주시고 수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인공눈물이나 이런 걸로 좀 헹궈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수영장 물이 얼마나 들어온대. 또 떠다니고 좀도 있고. 오늘은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은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눈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럼 여름철 안과 질환과 그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결막염이 있는데요.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많이 하게 되면서 바닷물이나 수영장 물에 눈이 노출되기가 쉽습니다. 특히 수영장 물에 들어있는 염소가 눈을 자극할 수가 있는데요. 예방법으로는 수영할 때 수경을 꼭 착용을 해주시고 수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인공눈물이나 이런 걸로 좀 헹궈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수영장 물이 얼마나 들어온대. 또 떠다니고. 있고. 강한 자외선은 각막과 수정체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백내장을 유발하게 되거나 황반에 광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예방법으로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세요. UV 400 이상이 도움이 됩니다. 선글라스를 구매하시고 뭐 10년, 20년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는 것도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자외선 지수 수가 높은 시간대 10시에서 2시 이 정도 시간대에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인한 안구 건조증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요.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면은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서 이로 인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예방법으로는 냉방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눈이 건조할 때는 인공눈물을 사용을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실 때는 20분마다 20초씩 20피트, 6미터 정도 되거든요. 이 정도 거리를 한 번씩 주시해 주시는 20, 20, 20 규칙을 지켜주세요. 또 여름철에도 꽃가루 알러지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. 외출 후에 얼굴과 손, 눈 주변을 깨끗하게 씻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해 주세요. 눈이 불편하다고 비비거나 하게 되면은 그 물질들이 눈 속으로 더 많이 유입이 돼서 더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. 불편감이 있을 때는 알러지 안약을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여름철에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어서 눈을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자주 있으신데요. 공이나 나뭇가지 등에 찔리게 되면은 영구적으로 시력 손상이나 감염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 시에는 눈을 꼭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을 해주시고 만약에 상처가 났다면 즉시 인공눈물이나 그게 불가능한 경우는 깨끗한 물로 씻은 후에 안과에 꼭 방문을 해주세요. 평소에는 매일매일 선크림을 안 바르시던 분들도 여름철이 되시면은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시게 되시는데 이로 인한 알러지도 엄청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선크림을 바르는 날에만 눈이 좀 불편하다 싶으신 분들은 꼭 무기자차 성분의 선크림 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선크림 성분을 아무리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선크림만 바르면 눈이 불편하다, 점심때 오후에 더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에 의한 자극일 수도 있어서 눈꺼풀 테두리를 면봉이나 이런 걸로 한 번씩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좀 더 눈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. 여름철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 변화가 중요합니다. 오늘 알려드린 예방법을 잘 실천하셔서 맑고 건강한 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